굴떡 체험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뭐 돌이나 나뭇가지를 담은 봉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 터포는 저희가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반납을 해주시고, 소품은 비닐봉지에 잘 담아두셨다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저기 불떡 무드등 체험 때 그걸 활용해서 하고요. 보통 돌은 한 20개 정도, 1인당 20개 정도 필요하고요. 나뭇가지는 보시면 여기는 억새들이 되게 예쁘게 펴있는데, 아직 저희 용암 처음 저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유, 바로 뒤집어 했어요.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그래요. 정상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오시는구나. 지금 3시 50분에 와서 가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야, 오, 잘 나와. 자, 저기 위에 올라가야 돼. 나무로 대표 모델이네. 손, 손을 계속 보고 있어? 지상아 손이 봐. 만세! 만세! 앞에서 이렇게 좀 말하는 숫자. 뽀뽀. 엄마 뽀뽀. 와, 여기 좋다. 야,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빠가 너무 좋아. 아, 지상이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너무 이쁘다. 저기. 자, 구자! 필요한 것처럼 이제 하는 거야, 알았지? 웃어, 그리고.
근데 안 맞는 옆으로 게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지상 기나기에다가 뭐 이렇게 딱 해놓고 사진 찍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찍으신 분들 찍으세요. 어, 딴 데도 보세요. 이유가 소나 말들이 이게 이런 걸 먹잖아요. 포도를 못 먹게 하려고 따놓고 아니면 산불 일어났을 때 이 무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 진짜 수로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오름에 담을 쌓. 잘 찍었어? 배 안 고파? 배고파? 어? 자, 지상이 배고프답니다. 차 두 대요. 차. 네. 이게 보여요? 아, 이제 모델분들이신데요? 아니, 카메라 좀, 저기, 카메라 좀. 그러니까요. 오늘 딱 의상을 다 준비를 하셨어. 아니, 그게 뭐지? 3층에 들어가실 때? 아, 다. 나이스다! 오케이.